안녕하세요, 영어쌤. 저 일부러 영어쌤 만나려고 시간 변경했는데. 아, 오셨어요? 예수씨? 아, 일단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. 오타쿠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치우고 하는 건데. 여튼 뭐라도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. 무슨 얘기를 꺼내야 대화가 멀쩡하게 이어지려나. 저 먼저 말씀하세요. 아까 목숨값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. 아, 그건 아, 그게 그 얼마인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아니, 본인의 가치를 얼마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런 짓을 한 거예요. 생명은 소중한 거 몰라요? 가치가 없지 않을까요?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. 아니, 뭔 말을 계속 그렇게 합니까?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겠어요?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냐고요. 아니, 뭐 생명의 가치니 뭐니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하다못해 돈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. 얼마나요? 에?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보통 일반 사망의 경우로 치면 1억 정도? 왜요? 1억이요?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와요? 아니, 일반 사망 5천에 사망특약 5천하면 1억 정도는 나와요. 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. 아, 진짜. 아니라니까요. 가치가 있다니까 왜 못 믿어요? 그럼 증명해봐요. 내가 1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라고요. 내가 당신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줄 수 있겠어요? 그런 가치가 내 어디에 있다고. 내가 증명할게요. 당신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. 당신 죽으려고 했지. 그럼 죽어. 그 대신 당신이 나한테 1억 원을 줘. 당신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날 위해서 죽어주면 되잖아. 당신 목숨값 1억 내가 증명할 테니까.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, 이게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네. 어이! 어제 청약서 잘 쓰셨나? 지난달 MVP? 아니요. 뭐? 왜? 뭐야? 너 계약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? 아니, 그럼 홍익생 가진값 빠지면은 이번 주에 계약 없는 거 아니야? 사실 하나 있긴 한데 이거 계약이라고 봐야 할지. 뭐야, 줘봐, 줘봐, 줘봐. 뭐야, 지정은? 뭐예요, 뭐예요? 둘이 무슨 얘기예요? 여자 이야기? 깜짝이야. 야, 혜수. 아, 깜짝이야. 야, 너 이번 주 아노 오빠 계약 있다면서 미팅 안 나고 여기서 뭐해? 다 했지롱. 다 했지롱? 아, 됐다. 됐어. 야, 됐고, 그거 자세히 좀 얘기해봐. 홍익생 가자 어디 가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여자가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?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인증을 할 수 없다고 했죠. 주민등록증은 있어요? 인증은 내일 회사에서 하면 될 거고. 오케이, 출력. 이리 오자.
자, 지정은 고객님? 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... 일단은요, 제 직업은 보험 설계사예요. 전 지정은 씨의 생명보험을 들었고요. 정은 씨는 이 보험을 통해서 1억 원의 목숨값을 갖게 될 거예요. 일반 상황 5천만 원에 특약 상황이 5천만 원이에요.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?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일반 상황과 사망 특약의 기본 보험료가 달라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싸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사망의 조건입니다. 2년이에요.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은 사기 방지를 위해서 가입 직후 자살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. 자살 후 정상보험금 지급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럼 제가 2년은... 네, 2년 동안 살아 계셔야 됩니다. 그 후에 죽어주세요. 물론 이건 제 오기의 증명이고 상호간의 계약이니까 그간의 보험료나 그런 건 제가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단 이건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로 해주셔야 되고요. 네. 그럼 그 초회 보험료나 그런 것 때문에 입금을 먼저 좀 해야 돼요. 가시기 전에 계좌번호 써놓고 가주시고요. 연락처 적어놓으시면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. 일단은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. 택시 잡아드릴게요. 갈 곳이 없어요. 에? 집은요? 집 없어요? 갈 수 없어요. 가면 저 죽을 거예요. 아니 자꾸 무슨...